워싱턴 DC로 불리는 이 유서 깊은 정치 도시의 정식 명칭은 워싱턴 컬럼비아 특별구. 철저한 계획 도시로 건설된 이 도시는 백악관과 내셔널 몰을 중심으로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과 국회의사당이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 모습이 하나의 정원과도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죠. 세계 정치 1번지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왔습니다. 아, 그 중에서도 지금 이곳이 중심 중의 중심이에요. 지금 저쪽으로 보이는 높은 오벨리스크가 바로 워싱턴 기념탑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눈앞에 이 하얀 건물이 국회의사당이죠. 아, 생각보다 탑은 엄청 높고요. 그리고 의사당은 굉장히 크고 하얗습니다. 저는 백악관만 하얀 줄 알았는데. 사실 미국의 수도는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를 거쳐 이곳 워싱턴 DC로 옮겨진 건데요. 그건 바로 타협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나라입니다. 사실 국가가 형성된 지 뭐 300년이 아직 안 된 나라니까요. 이 나라를 만들 때 정말로 많은 정치적인 타협과 협상이 있었던 거예요. 상공업을 중시했던 북쪽에 있는 주들은 상공업을 유지하려면 강력한 연방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반면에 남부의 농업주들은 그럴 필요 없다. 각자의 주의 자유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우리가 왜 새로운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조직을 갖냐? 반연방파가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협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곳이죠. 북부가 주장했던 연방을 위해서 항구적인 수도를 만들 때 그 장소는 남부에다 둔다. 그래서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가운데 있는 이 포터막이라는 이 강변에 수도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수도의 이름은 그들이 가장 존경에 맞지 않는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이름을 땄던 거죠. 또한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미국의 심장부에 탑을 세웠습니다. 워싱턴 DC 어디를 가도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이 하얀 대리석의 워싱턴 기념탑은 그 높이만 거의 170m에 이릅니다. 야, 정말 위용이 엄청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돌로 지어진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건축물입니다. 세계적으로. 모양은 고대 이집트 왕조가 숭배한 태양신의 상징물 오벨리스크의 형태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시작된 이 오벨리스크라는 것은 고대 로마 제국 때부터 어떻게 보면 권력과 권위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황제들이 굉장히 이 오벨리스크를 사랑했어요. 왜 오벨리스크였을까?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미중의 위기를 눈앞에 두고 미국의 리더들은 이 나라가 하나로 연방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국민들한테 설명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이 나라 건국의 영웅이며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워싱턴과 같은 사람이 정치적 상상력 혹은 이미지에 전면에 나설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독재 권력의 상징으로서가 아니라 권위와 권력 그리고 연방의 상징으로서 하나의 통일체로서의 이런 오벨리스크 같은 것이 필요했던 거죠. 미국 미합중국은 연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치권을 가진 다수의 주가 공통의 정치 이념 아래 연합해 구성된 국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미가 이 공간 안에 깃들여 있는 건데요. 이제 워싱턴 기념탑 그 아래에 휘날리는 50개의 깃발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2차 세계대전 뭐랄까요 승전 기념비에 있는 그 각주의 이름 같은 거를 보면 결국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있어서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주라는 거는 우리의 도나 특별시하고는 개념이 전혀 달라요. 우리는 국가가 먼저 있었고 그 국가가 나눠진 거고요. 바로 지방자치단체거든요. 그러나 미국은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있는 13개의 주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그래서 나타난 게 바로 선거제도 속에서 주가 사실은 인구수보다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의 경우를 보면 전체적으로 투표의 찬성 숫자는 힐러리 클린턴이 더 높았어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클린턴이 아니라 트럼프였습니다. 왜? 트럼프가 더 많은 주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결이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왜 다수결의 원칙에서 졌던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까? 그는 주의 다수결 원칙에서 승리를 거뒀던 겁니다. 그게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의 본질이죠.